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그 뭐부터 뭐 알려줘야 하나, 정말 이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그림을 배워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당연히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당연히 뭐 그림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아요. 그림, 이 그림. 도대체 이 그림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부터 시작을 좀 해야지 않나? 당연한 얘기겠죠? 이 그림이 뭔지 알아야지 그림을 익히는데 뭐가 필요한지. 또 제가 막 이런저런 그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저런 요구를 하는지 알수 있을 테니까요. 란. 이렇게 쓰시고요. 쓰시고요. 이 그림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서요. 이 그림이란 이 글씨를 재미있게 꾸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란 글씨에다가 장난치면서 그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림이라고 할수 있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나 있을까? 저의 고민이 이 그림 속에 많이 배이고 있는 것 같을까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그림이라는 게 무엇일까?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정리한 그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잘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내가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찾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란 무엇일까? 한장한장 여러분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들이 수업하면서 한장한장 쌓여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그림을 그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좋은 참고가 되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림들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림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애니를 제작하건, 뭐 디자인을 하건,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고, 그 그림 안에서 글씨를 가지고서 좀 그림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맨 마지막 문제, 이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스스로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이야기에 맞춰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문제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 조금 본다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위태롭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절벽에서 공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해서 보여주셨죠? 정말 위태롭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림으로 잘 전달되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이 그림에서는 좀 재미있는 장면이 기계 체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꾸로 된그 장면, 그 장면을 포착해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신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 그림에서는 어두운 통로. 네, 이 동그라미 그 형태에서 깊숙한 그 동굴에 그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 동굴 입구 쪽을 스틱맨들의 어떤 포즈, 이 동작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 팽팽하다는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표현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정말 같은 형태인데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각자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떤 담아내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으로 이끌었잖아요. 결국 그림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쓰는 그 말이나 글처럼 자기가 하고픈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서 말하는 것? 그게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흔히 그림을 뭐 시각 언어, 조형 언어 이런 말을 쓰는데요. 조형 언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림을
이 언어라는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그림을 어떻게 배워가야 할지 또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도대체 그 뭔지 알 수 있게 하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잘 다룬다는 건 어떤 때 언어를 잘 다룬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고 하면 어떨 때 말을 잘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발음이 막 굉장히 세련되고 막 그래야지 그 말을 잘하는 건가요? 뭔가 발음이 서툴러도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되게 표현할 줄 알면 그게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거 정말 잘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록 좀 어설프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이 하고픈 이야기를 잘 담아낼 줄 알면 일반 언어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게 잘 그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배우는 이 그림이란 언어가 일반 언어하고 똑같지는 않죠. 일반 언어하고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러분도 이제 그림에 입문했으니까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느냐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그 엄청난 정보를, 엄청난 데이터를 굉장히 그 상당히 짧은 순간에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게 이 디자인 제품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일일이 그 말이나 글로 설명해 주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도 이런 이미지가 그 제작자의 머릿속에 이게 떠오를까요? 잘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작해서 넘겨준다면 단번에 이해하고 어떤 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짧은 순간에 엄청난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요. 그 독일의 그 여류화가인 게테 콜비치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이 화가는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들을 잃었어요. 정말 그 전쟁의 참혹함과 아픔, 사랑 정말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안에는 절절히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정말 순식간에 그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되지 않나요? 아주 정말 간단히 그린 그림이지만 이건 판화로 찍어낸 작품이긴 해요. 근데 간단히 그린 작품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이 순식간에 전해지잖아요. 이런 특별한 매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정도로 정말 끝이 아니죠. 이 작가가 독일의 여류 화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국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도 그냥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림이 바로 어떤 망국어 같은 역할을 하죠. 이렇게 또 그림이 갖는 또 독특한 매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요. 정말 배우기 쉬운 언어가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언어보다 쉽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죠.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이 그림이라는 언어가 쉬운지 오늘 그런 것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부분을 이제부터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그 찾아 헤매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방법 이제 한번 들어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지금 개념을 잡아가는 그 수업들이라서 조금 얘기가 좀 초기에 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거예요. 정말 이 수업을 오늘 수업을 제대로 잘 듣는다면은요, 여러분은 그 어떤 그림이든지 망설이지 않고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이 일단 제가 제시하는 것을 지금 드로잉북 이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제 그리기하고 같이 진행을 해줄 거예요. 드로잉북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뭘 그릴 거냐면요. 자,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이 드로잉북에다가요. 자, 구가 아니에요. 저번에 그 테스트지에도 그 동그라미 그리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말 그 집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그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리는 건 정원이 아니고요. 그런 정원이 아니고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최대한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려고 애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지에 최대한 크게 그냥 가득 꽉 차게 그려보려고 애를 써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지켜줘야 될 규칙이 있는데요. 중심선, 그러니까 중심을 체크하거나 또 보조선을 써서 그린다든지 뭐 십자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보조선, 기준선을 이용해서 그린다든지 그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우개하고 연필만 쓰시면 되고요. 측량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리셔야 된다고요? 그냥 동그라미, 원을 그리셔야 돼요. 지우개는 쓸 수 있고요. 계속 수정하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일은 최대한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애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저하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뭐 그냥 단순한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얼마나 잘 그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제시한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그걸 표현해내려고 애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드로잉북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같이 그리고 있는데 저를 따라 그리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원인 동그라미를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린 원도 좀 찌그러지고 좀 부족하네요. 뭐가 부족한지 알 것이고 어색하면 부족하게 보이면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바로 잡아가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것 같아도 이 굉장히 어려운 이 원을 여러분이 그려낼 수 있다면 어떤 사물이든 어떤 그림이든 그려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 그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그리셨죠? 다들 동그랗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낼 수 있었나요? 제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그 제약만 제가 드렸잖아요. 뭐 보조선 쓰지 마라, 도구 쓰지 마라. 이 수업은 사실은 학원에서도 제가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그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자신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동그랗게 정말 그려놓고서도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냈는지를 쉽게 답을 하지 못하죠. 쉽게 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민 끝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을 해주시진 않으셨는데 제가 경험하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 예. 요 그냥 그렸는데요. 요 말을 합니다. 다른 영상 강의들을 통해서도 종종 하는 얘기죠. 그냥 그리고 이 수업도
온라인 드로잉 클래스, 이 수업의 이름도 Just Drawing, 그냥 그리기잖아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겁 없이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그림을 그냥 그려냈거든요. 그냥 그려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그냥 그리기를 하지 못하죠. 제가 왜 그냥 그리기를 하지 못한다고 그 이유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들었던 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그려냈던 일들이 왜 나이가 들고 그냥 그리기가 어려워지냐면요. 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들어서.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건 뭐냐, 뭐 어떤 건가요? 이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더 이해하게 되고 또이 주변 또이 세상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것에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려내는 것에 스스로의 답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외부의 어떤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그려내지 못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려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냥 그리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려야 되는 그 시점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도 어떻게 그리는지 그냥 그려야 되는데 그냥 그리는 건 어떻게 그리는 건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냥 그리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요. 정말 뭐 어떤 거든 겁 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냥 그리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것을 그림에 적용해서 그릴 수 있다면 어떤 사물이든 어떤 그림이든 그냥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그리기를 이해해 보는 시간을 10분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교육TV JMJ